지금 2017년도 기존 회장님 하고 신임 회장님과 이침식도 하고 송년회도 하고 친구들 하고 소주도 한잔 하고 이런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공식적으로 자 우리 회장님 인사 한번 하고 시작과 끝은 있어야 되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. 날씨가 따뜻해집니다. 여기서만 좀 이따 또 초회도 하도록 하고 회장님 중간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. 네? 중간으로 하시면 안 돼요. 예, 요즘 저희가 이치임식 개선을 하겠습니다. 야, 회장 좋아하시겠다. 지금부터 대우산소방학교 67회 회장 이치임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! 30만 원 오늘
강사님한테 감사를 받아서 차기 집행 부에 고스란히 정확히 해서 넘겨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양은 친구가 전화하더라도 그때그때 답해주고 우리가 문화인이 뭐.
대답 안 해주고 씹는 거 누가지 정말 사가지 없고 선생님 똥맞고 그런 사람 없죠. 그러니까 그거는 저하고도 같은 맥락이니까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늦더라도 꼭꼭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의 살림 차리로 나는 정말 내가 너무 살림을 잘 살았어. 정말 신랑이 난 축복 못 사는데 내보다 더 축복 못 사는 또 친구가 그 친구를 내가 아 얘를 살림살이 맡겨야 된다 하고 했던 네. 친구입니다. 총무님 잠깐만요. 지금 중간 다 먹고 있는데. 내가 일단 원샷.
네네, 다 만들어야 돼요. 기다려주세요. 천천히 마세요. 천천히 마세요. 다 말았습니다. 다 말았습니다. 야, 사실은 이거. 저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건강하고 웃는 일이 많이 있는 내년에 대해서 저한테 그런 축제를 많이 받는 그런 한 해에 기원합니다. 저는 이 친구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, 이 멤버! 이 멤버! 하겠습니다. 이 멤버! 이 멤버! 집행부가 일하는데 사람이 모든 행사를 할 때는 사람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예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좀 쉬울 수도 있고 나도 다음에 되면 좀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집행부는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. 중요한 관계로 이제 아까 우리 신임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모임이 있을 때는 아주 길다고 공지가 나올 때는 참석 여부를 기별을 좀 하셔가지고 문화인의 자긍심을 좀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. 여러분들, 순천만 갔다 오는 걸 하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, 많이 도와주시고, 그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. 고맙고, 저도 뭐 내년에 사실 오기 싫은데, 사실 오기 싫은데, 그래도 오겠습니다. 자, 하여튼,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.